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휴대폰 소개입니다. 자, 우리 건영이는 그동안 휴대폰 소개를 두 번 했었죠? 네.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의 휴대폰에 변화가 있나요? 스마트폰도 많이 바뀌었고 주변 이제 전자기기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멤버들은 휴대폰을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잘할 수 있나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휴대폰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이패드 케이스인데 오늘은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제 핸드폰은 이겁니다. 뭐죠 그게? 제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종이 뭐냐고요? 기종. 뭐죠 그게? 저는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색깔은 이렇게 골드 컬러인데 여기 깨졌습니다. 제가 정말 집순인데요. 집에서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어플이 넷플릭스를 많이 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이누야샤를 보고 있는데요. 이누야샤가 시리즈가 진짜 많거든요. 밥 먹을 때나 항상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틱톡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제가 춤 영상을 많이 봐서 춤도 많이 뜨고요. 여자 걸그룹도 많이 보고. 예전에는 틱톡을 했었는데 그때 계정이 삭제가 돼갖고 계속 그 이후로는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럼 그때 틱톡에 어떤 영상 올렸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뭐 춤 영상도 올리고 아니면 그냥 막 손댄스 같은 거 찍어서 자, 올리고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때는 되게 영상 찍을 때 너무 재밌고 그랬는데 나중에 찍으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팔볼이라고 당구 치는 게임 있는데 그걸 또 하고요. 저 여기서 진짜 부자거든요. 여기 아마 멤버들이랑 하면 제가 다 이기지 않을까. 제가 또 루미큐브 하거든요. 루미큐브 완전 잘해요, 진짜. 정말? 제가 더 잘해요. 저 루미큐브 진짜 잘해요. 다음에 한번 둘이 한번 부탁해. 저 진짜 잘합니다. 아, 저 진짜 잘하거든요. 저는 셀카 찍을 때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인스타로 많이 찍어요. 요즘에 인스타 필터가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걸로 혼자 집에서 막 이런 거 떼보고 수아랑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옆에 수아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에어팟을 굉장히 애용 중인데요. 충전기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네임 스티커 엄청 귀엽거든요. 여기다가 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다음에 에어팟을 사용합니다. 원래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에어팟은 그러면 친구들이 다 써요? 아니면 안 쓰는 친구도 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에어팟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엄마한테 쫄르나요? 네? 엄마한테 쫄라서 사나요? 네, 쫄라서 샀습니다. 그렇지, 오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 차고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잘 쓸 줄 알았는데 사실 별로 잘 쓰진 않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이 5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빨리빨리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바로 청소여서 시간 보고 이제 1분 남았네 이런 반에 들어와서 거의 시간 보는 용도로 쓰거나 그냥 예뻐서 쓰는 거죠. 기능 솔직히 거의 다 안 쓰고 운동도 하고 막 기록하고 막 해야겠다 했는데 전혀 안 하고요. 시간 보고 그냥 자랑하고 다니기. 지금까지 장미의 핸드폰 소개였습니다. 제 핸드폰은요. 짠. 이건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핑크색인데요. 이번에 13부터 이렇게 딸기우유 색깔이 나와가지고 이 색깔을 보고 원래 친구가 먼저 샀었는데 그걸 보고 반해가지고 저도 이걸 똑같이 사게 되었습니다. 얘는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이제 두정거장이지만 그래도 더울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때 바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서 카드 케이스를 들고 다닙니다. 되게 좋아하는 앱이 있는데
이 카트라이더를 제가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때 유행을 했어서 친구들이랑 팀을 이뤄서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카트 그러면 뭐 계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은색 손에 별이 있어요.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친구들 사이 실력은 어때요? 얘도 상위권? 조금. 다들 잘한다 그러네. 검증을 해봐야겠어. 이 노모캠이라는 앱인데요. 이게 사진을 찍는 앱인데 이게 일반 사진이 아니라 요즘 또 필름 카메라가 유행이잖아요. 이거를 흔들어야지. 흔들수록 사진이 힘들다. 나도 이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폴라로이드처럼 나오네. 감성 있게. 저 나왔어요? 나왔어. 얼굴 작게 나왔다. 솔직히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쓰는데 아까 장미가 한 것처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도 볼 수 있고 이게 또 친구들이랑 DM이라고 이렇게 인스타 메시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토리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볼 수 있고 그래서 인스타를 제일 먼저 키는 편이에요. DM 많이 와요?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확실히 DM이 외국어로 많이 오고 팔로우 하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외국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헬로 이렇게 오면서도 그냥 헬로 하트 이렇게 보내고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올 때는 이제 제가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어를 또 파파고로 그 언어를 해서 또 친 다음에 이제 또 보내드리고 노라조 클럽 잘 보고 있다. 아니 내가 클럽이다. 아니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쓰면서 좀 아쉬운 건 홈버튼 있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저는 아직 거기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해서 그게 더 좋은데 디자인은 확실히 핑크색이랑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뻐가지고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핸드폰은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케이스가 많이 없지만 에어팟은 진짜 케이스가 그래도 좀 많아서 그렇게 많아? 우와 하나 여기 병아리 케이스도 있고요. 아기자기하다. 맞아. 그리고 요거는 약간 겨울 때 쓰는 강아지 겨울용도 있구나. 이게 뭐냐면 얘 키링이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많은데 요즘에는 또 제가 여기 수아라고 적혀있는 키링인데 솔직히 가방 같은 데 많이 다는데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 조그만 에어팟 케이스에 이거를 다는 게 또 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제 주변에 친구 중에 에어팟 커스텀을 막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더 꾸미고 다니라고 해서 이제 친구가 추천해준 거를 막 직접 하나씩 사보면서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 잘 달리고 있는 애를. 수화보고 느낀 게 되게 아기자기한데 저는 핸드폰도 그렇고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화 되게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화의 핸드폰 소개였습니다. 제 핸드폰은 갤럭시 A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폰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있는 앱이 갤러리랑 전화, 문자, 사진 이런 거 기본 앱들만 이렇게 있고요. 뭐 게임이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깔려 있어요? 네. 와. 그리고 가족들이랑 연락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운데에 이걸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위에 날씨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날씨는 그러면 인터넷이 돼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게 새로 고침 계속 누르다 보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금제가 뭐 데이터 요금제는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전화 요금제만 되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학교에서 또 핸드폰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얼마나 썼는지, 와이파이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 다 확인. 와,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 그러면 예람이가 우리가 촬영한 게 유튜브 올라갈 텐데 몰래 봐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이제 컴퓨터나 이제 엄마 핸드폰으로 볼 수 있죠. 신기하다. 그럼 뭐 옆에 보면 수아랑 장미가 되게 최신 폰에 이쁜 폰 쓰는데 살짝 부럽겠네요. 부럽죠. 여기 보니까 카메라가 4개인 것 같은데 화질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픽셀카를 찍었을 때 봤을 때 화면 화질은 안 좋은데 이제 결과물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일단 주소록 자주 쓰고 문자 자주 쓰고 주소록 전화 많이 갤러리 사진 그리고 날씨 계속 누르다 보면 게임인가요? 날씨 업데이트 되고 네. 이어폰이 있는데 제가 에어팟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의외인데 뭐 MP3 같은 걸로 들리는 거 아니야? 에어팟이 고장 나가지고 동생이 옛날에 쓰던 뺏은 건 아니죠? 아니, 동생은 새로운 것도 있어가지고 예람이는 춤을 좋아하잖아 네. 그걸로 춤 동영상도 많이 찍어요? 언니가 아이폰 있어가지고 언니 핸드폰으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춤 영상 저희 학교는 완전히 스마트폰이 없거나 거의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공신폰을 쓰는 이런 나이에 공신폰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봐가지고 와 지금 막 과제하고 막 보내고 막 이럴 때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카카오톡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돼가지고 정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서로 친해져가지고 단톡방 만들면 예람이는 어떻게 메시지? 아 전 이제 전달 받아요. 전달. 저는 솔직히 이렇게 지금 이 핸드폰을 쓰면은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핸드폰을 쓰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람이의 핸드폰 소개였습니다. 일단 제 가방이 있고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 스마트폰은 삼성의 S22 일반 모델입니다. 블랙 색상이고 256기가에 8기가 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요. 전에는 울트라 모델을 썼는데 그 화면 크기가 제일 컸어가지고 뭔가 좀 한 손에 잡기가 좀 불편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손에 딱 잡히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괜히 그런 것 같아요. 화면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핸드폰 가게 가면 그 핸드폰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 직원분 같은 맞아 맞아. 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865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스냅드래곤의 8젠1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능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게 GOS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능이 좀 락이 걸려서 사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자, 세 명들 이해했어요? 아니, 이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얻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기능이 있는 게 사진을 찍고 막 사물지우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완전 신기해요, 그게. 얘를 지울 수 있는데 완벽하게 지워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예람이 되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AI 지우개 이걸 누른 다음에 개체를 누르면은 이게 알아서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렇게.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그냥 지웠는데 너무 더러워요. 더럽게 지워졌어요. 이거 지운 거 같아. 빛 반사 지우개라는 기능이 또 있는데 그건 잘 될 거예요 아마. 네, 햇빛 같은 걸 저기 찍으면 비닐하우스가 빛나는데 저런 걸 찍게 되면은 오! 지워졌어요. 지워졌어? 예람 인정? 네. 저는 앞에서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줬는데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오는 거를 꼭 챙겨보고 저는 이썸님 되게 좋아합니다. 페이스북을 또 많이 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요새 친구들 페이스북 많이 해요? 페이스북을 많이 네. 안 해요. 메신저 사용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저희 학교에서 페이스북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자주 안 하지만 배틀그라운드하고 로블록스?
애들이 막 로블록스 한다고 해가지고 깔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게 좀 서비스가 좋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느낌이 뭔가 좀 좋아요. 친근한 느낌, 친구 같은 느낌. 휴대폰 빼고 다 애플 사용합니다, 저는. 양다리. 충전기가 좀 대단한 걸 가져왔거든요. 이게 좀 이거 애플 네. 로고가 그려져 있는 이게 맥북에 들어있는 충전기거든요. 61W 충전기인데 충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0%에서 100%까지 1시간 20분 정도면 충전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이제 삼성의 버즈 2 프로예요. 3만 원 주고 구매한 삼다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뚜껑 열려요. 뚜껑 열려서 물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있는데 이제 버즈가 고장나서 이용물 한쪽도 한쪽을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용하고 왔거든요. 제가 책상에다 두고 왔어요. 네. 지금까지 근령이의 휴대폰 소개였습니다. 일단 예람이는 또 보니까 처음엔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나중에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그만큼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고 가족과 그만큼 더 오래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맞나요? 네. 맞지 못해. 장미가 사용하는 게임들이나 이제 이런 걸 같이 깔아서 이제 예람이는 컴퓨터로 같이 하고 이렇게 멤버들끼리 같이 이렇게 놀고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맞는 것 같고 사 지우는 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빛반사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